시작은 아, 저 오늘부터는 저희 가능하면은 그 저희가 이제 ITPay 룰에 거의 근거를 해서 스테이지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시작은 형 의자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. 의자? 예. 네. 여기 쓴다. 항상 이 IDPA는 또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.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제가 근무를 의자에 앉아서 시작을 할 거예요. 이렇게 좀 내려서 좀 찍어주세요. 형 좀 찍어주십시오. 네. 따라다니면서 찍으세요. 네. 의자에 앉아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. 네. 그리고 총은 여기에 얹어두고 시작할 거예요. 대신에 이제 총구가 이쪽으로 가면은 좀 위험하니까 저희가 대기를 할 때는 양쪽에 좀 퍼져서 대기를 할게요. 총은 여기 딱 얹어놓고 시작을 하고, 시작할 때는 총을 장착, 탄창을 장착을 하고, 장전한 상태에서 홀스터 꽂고 시작하시면 돼요. 방향은 상관없어요. 어느 쪽으로 가시든지. 상관은 없는데, 오늘 그 룰 중에 하나가 총구가 이 안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여기가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, 이쪽에서 이렇게 쏘고, 이 총구가 이 선을 넘어가면은 페널티 5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커요. 페널티 5점은 종이 타켓이기 때문에 두 발씩 맞추고,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. 반대쪽도 페이퍼 타켓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보시고 잘 쏘시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보시는데, 여기서 정중앙에 서게 되면은 타켓이 한 개밖에 안 보여. 이게 보여 가려서.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정중앙에 타켓을 쏘고,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몸을 틀면서 쏘는 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틀어야지 이게 보일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두 발, 두 발, 두 발. 제일 중요한 거, 마지막, 이쪽에 있는 스탑 플레이트. 한번 보실래요? 저기 빨간색 타켓이 있어요. 저거를 마지막에 맞춰야 타이머가 멈출 거예요. 네, 저거를 꼭 마지막에 맞추셔야 돼요. 그렇게 하고, 목수로는 없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총 3라운드, 1인당 3라운드 진행을 하고, 타이머 뒤로 가겠습니다. 준비해 주십시오. 자, 이쪽으로 좀 나와서 대기해 주시고요. 자, 지금 확인하겠습니다. 네, 확인해 주십시오. 총알 1인당 한 번, 살이 났던데. 네, 제가 왔습니다. 15발. 네. 한 발 빼주십시오. 16발! 15발이라 했는데. 자, 다시 잘... 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해. 맞는지. 안 쏘네. 슈터 레디? 예! 스탠바이! 리로딩.
기초 이사. 형 또 나 나. 또 또. 네, 앉아 주시면 돼요. 자, 슈터 레디. 그래. 자, 스탠바이. 한참 빼시고 볼 스톱. 저 스탑 안 했다. 아 스탑 레디. 네. 자 스탠바이. 23초 후에 코가 자꾸 이쪽으로 바꿔서 어쩔 수 없죠. 하십시오. 슈터 레디? 예. 스탠바이! 나갔잖아 좀도. 네. 야, 콤보. 25초 슈터. 형 실격입니다. 자 슈터 레디. 네. 스탠바이. 홀스터 홀스터 저 탄창 빼고 25초 49. 네, 자 두 번째 스테이지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. 총 유효수 몇 발이라고요? 클리어 25발이요. 25발 클리어 코스고 시작을 해서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저기 보이는 스틸 포퍼 두 개에 또 20 포퍼 스틸 두 개 맞추고 돌아서 그쪽에 스틸 포퍼 다섯 개 맞춘 다음에 중앙의 길로 가서 꺾어서 종이 페이퍼 타켓 세 개 클리어 그리고 꺾으면 텍사스 타켓 다섯 발 다시 꺾어서 페이퍼 타켓 두 개 두 개 돈슛 그리고 마지막에 저기 보이는 스타 플레이트 맞추면 끝이 나게 됩니다. 총 25발 클리어고 12발씩 세 탄창 넣고 시작을 할 거예요. 저희 쪽은. 그리고 룰 역시 IDPA 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가시죠. 네, 내가 할게요. 다음 내가. 슈터 로드 앤 메이크 레디. 자, 홀스터. 자, 레디. 네? 스탠바. 홀스터 앞에 지금 앉으셔. 클리어! 클리어 났어. 탄 다 쓴 거죠. 아, 클로우 안 되는데! 끝에 가시죠!
포프 세웠어. 했어. 벌써. 포프 세웠어. 네. 자, 부터 열어디. 네. 세발. 살 마실 때만 물 살 마시면 맞고. 네, 나이스. 32초 6. 로드 앤 메이크 레디. 나만 기록 없어. 볼 스톱. 아까 전에 기록 레디. 그걸로 저 리슛으로 돌아가지고. 슈터 레디. 네. 스탠바이. 나이스. 떨어졌어. 처음에 모자랄 것 같은데?